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 충돌이 수습 국면에 접어든 양상입니다. 두 사람 간 용산회동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기종 한양대 MPI 최고위과장 교수님과 윤석열 한동훈 갈등 해소 국면에 들어간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네.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를 하고 한 비대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두 사람 간에 결별 6.15까지 이렇게 치달아가면서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정말 이래도 되나 하는 걱정과 우려가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그 갈등 국면은 상당히 수그러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서천에서 큰 불이 네, 났지 어제 저녁에 않습니까? 불이 예. 났었습니다. 그게 두 분이 같이 갔네요. 지금 이제 200여 개의 그 점포가 모두 그 이제 불에 탔습니다.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이 마침 없었다고 합니다. 뭐 사실 대통령께서 이제 화재 현장을 사실 나가진 않습니다. 뭐 만약에 정말 큰 불이라고 하면 총리나 아니면 이제 그 장관, 행안부 장관이 그렇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히 이제 특별한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쪽에 아마 연락을 하고 이제 서천을 내려가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다른 일정을 조율을 해서 접고 부랴부랴 서천 시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도된 그 사진을 보면 멀리서부터 이제 폴더 인사, 90도 인사를 90도 합니다. 인사. 아,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가가서 악수를 청하니까 아주 공손히 악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 현장을 브리핑을 받으면서 나란히 서가지고 그 브리핑을 받고 화재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안만 보면은 일단은 봉합 수순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렇게 볼 수가 봐야겠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화재 현장을 나오면서 아마 그 대통령이고 또그 당의 비대위원장이지만 두 가지를 이제 분석해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이 귀경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상당한 그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오해를 푼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귀경을 하면서 정말 깊은 얘기를 나눌 수도 있다. 이두 가지로 보는데, 그래서 지금 언론을 제가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그 비판 의식을 또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검찰에 있을 때 한동훈 그 지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형님 동생하고 불렀던 허용하지 않은 아, 사이입니다. 21년간을 네네. 같이 이 손발을 그래서 맞춰온 네, 사이고, 그래서 정말 이제 동지 아닙니까? 동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동훈아 이렇게 이제 위원장 이렇게 안 하고 하게 되면 아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형님하고 이제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서천에 간 것은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쫓아간 거 아닙니까? 쫓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충돌 상황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의 권위와 체면을 완전히 좀 그렇죠. 세워준 거죠. 네네. 가서 공선언 인사하고 좀 이렇게 불미스럽고 조금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뜻이 거기 담겨 있고, 서로 화합을 하십시다. 그렇죠. 화해를 하십시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 자유로운 이런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앙금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그다음에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 언론에 알리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두 분이 조기에 이렇게 수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은 양측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공멸이다, 총선의 참패다, 이런 위기의식이 공감을 잃었다고 봐야지 네. 않겠습니까? 뭐 이게 사실은 갈등이 계속된다면 파국이죠. 공멸을 면회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두 분이 잘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흔한 얘기로 전화위복이라는 그렇죠. 말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전화위복이 됩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면
사실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반대쪽이라든가 야권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공격에 왔는데 이제 그런 공격을 할 수도 없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그 투철한 어떤 그 각오, 정신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강단이 있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단 있는 걸 보여줬는데 이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사적인 관계를 떠나서 예.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할 일이 있고 예. 나는 당은 당규상 비대위원장 임기가 당은 당규 구조로 제가 알고 있는데 6개월간은 보장이 돼 있어요. 또 이제 물론 그 6개월간의 보장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불신임을 받게 되면 물러나야 됩니다. 하지만 예. 또 1회 연장을 해서 1년까지 할 수가 있는 당헌 당규가 있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이것은 국민과 그다음에 우리 국힘과 또 총선을 대비해서 나는 한 곳만 바라보고 가겠다. 뭐 선민우사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정말 폴더 인사하면서 공손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또 이제 서천에서 보여줬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하는 얘기는 쑥 들어가요. 왜 그러냐?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고 국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라는 거죠. 지금 본인이 사퇴를 요구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 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견 보면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이지만 굉장히 투철한 사명감 그리고 총선을 이겨야 되겠다는 예. 어떤 막중한 인식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오히려 든든하고 믿음직한 그런 모습들이었을지 않을까 이렇게 예. 분석하는 거죠.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에 자기 사람들도 없고 뭐 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번 일을 계기로서 당을 확실히 장악하는 네.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아닌가.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위상이 깎였다 할까? 전에 김기현이라든가 이준석 나경원. 또 나경원 그 일이 있을 때는 당내에서 연판장도 돌리고 그렇죠.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는데 네, 이번 대표 때는 50여 명 이용 혼자 초선 의원들이, 이용 의원 네. 뭐 비례 뭐 무슨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고 그냥 윤심 전달자인데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호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론이 이거 뭐냐고 오히려 등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팔을 뺄 수밖에 없어요. 팔을 지금 한 발 뺀 것 아닙니까? 네. 뭐 꼭 물러나라는 얘기 한 적이 없다. 사퇴 네. 요구한 적 없다. 이렇게 네. 하면서 팔을 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다 알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본인으로서는 아주 당도 확고하게 장악을 했고 이번 것을 잘 활용하면은 총선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이제 오늘 서천시장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조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연신 보도가 되겠지만 사실 이 사태가 발발할 때 이관섭 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이제 상당히 조금 포장된 부분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예. 그런 분석이 일부에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용 의원이 단톡 국힘 의원들 단톡에다가 바로 올렸어요. 예.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예.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 철회라는 걸 공유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호응하는 의원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고 오히려 그 하태경 의원 대통령과 예. 위원장을 이간질하지 마라라든가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장동혁 의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뭐 솔메이트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는 그 판사 출신 지금 예. 마침 또 서천이 지역구입니다. 그러네요. 장동혁 의원 예. 그런 장동혁 의원 또 이 굉장히 좀 이용호를 비판을 했어요. 마치 그 한 사람의 의견이 전체 국힘 의원들 의견인 양 올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그렇죠. 예, 또 하나 좀 재밌는 게 있어요. 태영호 의원이 예. 아주 강력한 발언을 했어요. 그렇죠. 이 한동훈 위원장 편을 들면서 윤 대통령께서 이 김 여사하고 손을 잡고 이거 사절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세게 나갔어요. 강남
지역구잖아요. 유경준은 저희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는 그다음에 이제 유경준 의원도 어떻게 했냐면 강남병이죠. 예. 이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옹호를 했단 말이죠. 특히 뭐 이상민 의원도 마찬가지죠. 뭐 이상민 의원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간섭 실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또 하나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여성 의원이죠. 판사 출신 전주에 강동갑.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 전주의 의원이 지금 그 법률 그 위원회에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나란히 찍은 사진을 또 올렸어요. 아. 예, 올려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나는 지금 당신 한동훈 위원장 지지를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편이다 이걸 그렇죠. 이제 바로 그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얘기냐면 딱 줄여서 중수청입니다. 뭔지 아시죠? 예. 중도. 중도파. 예. 그 다음에 수도권. 그 다음에 청년층. 청년. 예. 이걸 놓치게 되면 이 중수청을 놓치게 되면은 이 선거 망합니다. 총선은 끝장이죠. 네. 그래서 뭐 TK, PK를 떠나서 TK만 똘똘 뭉친다 한들 PK가 또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지금 이 상황이 만약에 예. 지속이 된다고 하면.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죠. 이용 의원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 지지 철회 이거를 이제 기사를 공유했잖아요. 인터넷에. 예. 예. 근데 호응을 해주는 의원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 임을 지지한 의원들이 많이 나섰단 말이죠. 예. 그럼 우리가 예전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대표에서 주저앉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48명이 연판장 예. 돌렸잖아요. 사실은, 초선만. 사실은 초선만 48명이지만 그때 이제 뒤로 들리는 얘기는 거의 7, 80여 명의 의원이 이 연판장에 네. 이제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그때 정치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50여 명이 연판장을 돌려서 결국 나경원 의원이 주저앉았잖아요. 예. 이런 분들을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빛을 발하고 누구 얘기처럼 김종인 위원장처럼 별이 되기 위한 전 수준으로까지 지금 분석을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국힘 총선을 잘 이끌어서 성공리에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틀림없이 총리를 임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보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2027년도에 대선에 유력 주자로 나설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간질을 한 사람도 또 많고 그래갖고 그건 또 알 수가 없고 이준석이 같은 경우는 총선 후에 빨리 내빼는 게 상책이다. 뭐 36개가 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으로 봐서 절대 가만 안 둘 것이다. 지금 일부에서 특히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하고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짜고 치는 고수도 그다음에 네. 약속대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분석을 수사학적으로 해보면요. 절대 짜고 치는 고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청래도 약속 대련이라고 예, 또. 아,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지금 예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확 불을 질러놓고 완진을 하는 모습.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효과가 굉장히 상승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왜? 국힘이 지금 야권하고 경쟁을 해서 총선에 승리를 해야 되는 주역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 앞에 하신 것처럼 공멸의 수순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면 역시 국힘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마침 충남 서천 장동혁 지역구에 200여 상가가 불타는 이곳에 이제 두 분이 달려가서 예. 정말로 그 진정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였다. 이러면 공멸의 길보다는 이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그 21일 날 3자회동 네, 네, 있지 않습니까? 윤재호 의원하고. 예. 그 자리에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그 김경률 비대위원 그 사천 문제를 들고 나와서 대통령의 철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인데 그렇죠. 네. 이거는 좀 사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김 비대위원이 지적했던 마리앙또 안네트 네. 그 비유를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를 요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부를 하니까 이관섭 실장이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또 뭔가 감정이 격해지니까 또 한 위원장이 그러면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요? 이게 대통령 뜻입니까? 이렇게 지금 아주 상당히 격한 그런 감정 대립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결국은 사퇴 요구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윤재원이 이제 모종의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당에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 3인 회동 전에 20일 날 예, 네. 이제 그 상당히 사실은 이제 그 김여사 대통령 영부인의 그 디올백에 관련한 네. 이런 우려를 전달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물론 이걸 그 뭐 새겨들었겠죠. 이제 그런 이후에 다음날 3인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관섭 사실은 그 39대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현재 39대입니까? 지금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금 이 정무적 감각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그 부분들에 대한 미안해하는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겠죠. 예전에 뭐 자천 될 때 그 김 유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유산도 했고 아, 그 지금 이후에 장모는 깜빵이든 네. 대통령 장모가 그렇죠. 깜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유산 이후에 이제 그 반려동물을 이제 그 키우면서 자식처럼 이런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연민에 이제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이게 사실은 공작 차원에 당했다 이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지인들에게 사실은 내가 이걸 사과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사과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반작용,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예, 전달을 했다라고 해요.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결국 이관섭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실은 정치에는 사실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에요. 네. 이 앞에 정치실장을 하다가 이제 비서실장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좀 경로를 했다고 치더라도 좀 정제를 해서 그래야죠. 대통령 당연히 지금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우려를 좀 전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좀 서로 이게 상승 효과가 나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굉장히 지금 격노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그리고 사천 논란이나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양냐네뚜 이런 어떤 역할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에 공천을 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했다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 사실 인간적으로 좀 섭섭할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20여 년에 동고동락을 했던 전우나 똑같다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였다 였다는데 과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은 좀 섭섭하다 그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였다라는 그러니까 것은. 자천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자천이 돼서 부산 갈 때 그런 얘기도 전해지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이삿짐을 싣고 가는데 조수석에 누가 올라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나랑 함께 가자 그러면서 이제 깊은 얘기도 나누고 위로를 해줬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장 할 때 4차장 차장으로 이제 영입을 했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되시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단 말이죠. 파격적인 장관 발탁이었어요. 예, 파격적이었죠. 네, 이런 부분 검사장급을 그렇죠. 장관으로 이렇게 네, 발탁을 해본 네, 이런 아닙니까?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약간은 필터링을 해서 오바를 그, 한 예, 전달을 했어야 됨에도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 옷을 벗고 그다음 비대위원장으로 위촉이 돼서 정말 자기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사퇴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누구라도 여기에 뭐 뜨거운 어떤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서천에까지 같이 갔고 그만큼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마지막은 출구 전략인데 두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고 봅니다. 하나는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 네. 대통령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어필을 했는데 네.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둬야 할 건가.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갈등이
봉합이 됐다고 해서 명품백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야. 이 그렇죠.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성명을 하고 국민들의 그 상처를 아무르게 해줄 것인가. 이게 남아있는 거라.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실은 이제 많은 국민들도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식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에 이어서 한 유튜브에 또 출연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그때 얘기가 이제 또 나온 겁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사실은 굉장히 프랑스 혁명의 단초가 됐었고 프랑스 혁명이 끝난 이후에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 루이 16세와 함께 치차를 두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를 이 비유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마음의 상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본인이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보이는 모습이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실천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하고 상당히 어떤 인간적인 가까운 사람이에요. 김경률 위원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태를 촉발한 당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은 비대위원을 스스로 사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 이제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비대위원을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총선에 출마를 할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이 부분은 추후에 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그건 본인이 선택할 문제죠. 네. 그러면은 명품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권에서는 사과 못하겠다는데 저는 뭐 사과든 어떻든 간에 국민들로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든 뭐 대통령이 하든 비서실장이 하든 뭔가 좀 설명을 해야 할 거다. 설명을 네. 공식적으로. 그 입장 표명을 하기도 좋아요. 우리는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석명이라고. 네, 석명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유감을 표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네.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셨다면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뭐 꼭 사과하라는 건 아니라도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저는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할까. 그래서 이제 우선 먼저 이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70% 내외가 국민들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건 뭐 언론에 워낙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인데 이 특검법에는 지금 명품백, 디올백 사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안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여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재형 목사가 그 부친, 선친의 어떤 인과관계를 이용해서 다가왔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의 소리. 어? 이 부분이 디올백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손목시계에다 몰카를 장착을 해서 건네주는 모습을 찍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당선된 이후에 사실은 그 어떤 그 사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도이치 그 모토스가 아닌 코마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네.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디올백 300만원 바우치 디올백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소위 말하면 해명을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친과 인연이 있다는 분이 미국에서 와서 그 다음에 좋은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못 느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으로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 부분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또 처신이 잘못됐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마치 공작에 당한 피해자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출된 부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소상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현재 그 파우치 디올백은 어디 있느냐? 대통령실 그 선물 보관함에 지금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건 나중에 국고로 기속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진정한 모습을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네. 아니더라도 그렇죠. 아니더라도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 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해명하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고 저 또한 국민들에게 죄송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하시면은 과연 이 부분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결코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출구 전략을 잘 써가지고 이번에 두 분간 충돌이 그것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그런 좋은 전환점이 좀 되기를 기대를 네,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전환점, 변곡점이 되면서 오히려
훨씬 이전 이 사태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어떤 여론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